내 이름은 고마리. 그리고 이 친구는 쥐떡이. 나의 소중한 소꿉친구이자 현재는 나의 짝사랑 상대이다. 어쩌다 쥐떡이가 내 짝사랑이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 몇 달 전 이야기다. 나는 그 당시 쥐떡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 중이었다. 마리야, 저거 저렇게 진짜 멋있지 않아? 그러네요. 선배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나는 선물 잘해주는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데. 제가 사드릴게요. 아, 그래? 아, 그럼 고맙게 받을게. 저기요, 이거 살게요. 계산은 저 여자애가. 이번 주 용돈은 다 쓰겠네. 저는 선배와 연애를 하면서 속옷처럼 모든 용돈을 다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저는 선배의 두 얼굴의 거짓말을 알게 됐어요. 아니, 우리 자기는 오늘도 예쁘네? 아, 자기야, 근데 이건 무슨 옷이야? 아, 이거 깔롱 죽이지. 죽이네. 선배가 어째서... 어? 마리아, 여기서 뭐해? 쥐떡아? 잠깐 도서관 가는 길이었는데... 뭐야, 너 지금 우는 거야? 선배가 저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어. 야, 따라와. 아, 이거 알지? 이거 고마리 걔가 사준 거야. 정말? 아, 아직도 걔 가지고 놀아? 이제 장난감은 버려, 자기야. 아, 하지만 걔 용돈 뜯은 걸로 우리 데이트하는 건데? 야! 어? 자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고마리 친구가 뭔가 그거야? 우리 고마리! 얼마나 소중하고 착한 애인데 상처를 입혀. 이 소중한 애한테 지금 뭐하는 거야? 어? 후배, 나 일단 선배잖아. 말이야, 빨리 이 녀석 진정 좀 시켜. 선배는 인간한테 하는 말이고 바람 피는 자식한테는 내가 약이야! 야! 이 나쁜 녀석! 진짜 너 같은 놈은! 아이, 들리마! 아우, 여기 정강이야! 으아! 아우! 그땐 정말 고마웠어. 그날 이후로 쥐떡이만 보면 가슴이 막 콩닥거려. 어? 마리아, 무슨 일이야? 쥐떡이가 이렇게 컸었나? 하하, 그러게. 이제 마리 정도면 한 손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컸지. 어? 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치만 너... 얼굴이 빨간걸? 아, 나 가볼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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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고백을 해버릴까?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다가 친구도 안 되면 아니야. 근데 사귈 수도 있잖아. 마리야. 어? 왜 그거? 대구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직도 쥐떡. 아직 쥐떡이한테 고백도 못했어. 오늘은 하려고 했는데 혹시 거절당하면 지금처럼 친구 사이로도 남을 수 없잖아. 그래. 야, 댕구야, 왜 공감 계속 안 해? 뭐야? 최면 어플? 고백 성공률 100%? 이거 엄청 최면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될까? 그래, 마음 먹었어. 최면 어플은 안 걸리면 그냥 장난이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까진 차일까봐, 우리 사이가 친구도 아니게 될까봐 무서워서 고백을 못했지만 이거라면? 좋아, 야호! 말 개꿀네. 쥐떡아.
어? 마리아. 이걸 봐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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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마리아, 지금 뭐해? 아, 안 된 건가? 아, 지토가 이건 그냥 장난이야. 저기 마리아. 어? 오늘 학교 끝나고 시간 괜찮아?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어? 이게 정말 됐어? 응, 시간 돼. 그럼 학교 끝나고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 그래, 지토가 이따가 봐. 어. 어, 지토가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가방 무겁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응. 그럼 갈까? 응. 우와, 여기 귀여운 게 진짜 많다. 여기 쇼츠로만 봤던 곳인데, 아니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 그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엄청 많으니까. 아, 우리 저기 저 자리 가서 앉자. 응. 어서 오세요. 커플이신가요? 아니 그게. 네, 맞아요. 잘 됐네요. 저희가 특별 행사로 커플 분들한테는 디저트를 하나 더 드리고 있거든요. 좋네요. 마리는 스무디 좋아하지? 여기 딸기 스무디 두 개 주세요. 네, 딸기 스무디 두 개. 어서 오세요. 내가 스무디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소꿉 친구잖아. 당연히 너에 대해선 다 알지. 그래, 그렇지, 소꿉 친구. 마리아, 그런데 나! 이제 소꿉 친구 하기가 싫어. 너랑 친구 안 할래. 뭐?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래, 지또가? 이제 친구 말고 우리 연애 할래? 뭐? 응, 좋아. 귀여운 커플이네. 여기 파르페는 서비스, 스무디는 곧 나와요. 여기 재밌네. 로맨스가 달달해. 너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결혼할라? 어떻게? 어떻게? 가주세요. 아, 조금만 더 볼게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래. 잘하고. 네. 어서 오세요. 내가 쥐똥이랑 영화관 데이트를 하다니. 꿈만 같아. 어? 헉. 거기 귀여운 고딩 커플. 아, 여기 제가 직접 만든 귀여운 핀이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보는 건 어때요? 저 쥐똥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사줄게. 어? 마리아, 이거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이건 내가 살게. 아니야, 마리아, 내가 사줄게. 내 여자친구한테 주는 첫 선물이야. 어머, 핀도 잘 골랐네. 그거 만들 때 의미를 부여했는데 뭔지 아세요? 뭔데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이걸 봐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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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랑이라. 마리아, 왜 그래? 핀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너무 마음에 들어. 가자. 응? 계산은? 집에 다 왔네. 오늘 재밌었어, 지또가.
나도 즐거웠어. 말이 너가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미안해. 어쩌다 보니. 뭐가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일 봐. 나 갈게. 거짓없는 사랑. 물론 내가 쥐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지만 쥐또기가 날 사랑할 리가 없어. 지금은 취만에 걸렸을 뿐인걸. 말이... 댕구야. 어제 너의 말대로 어플에서 쥐또기랑 데이트까지 했는데 아휴, 양심에 너무 찔려. 그게... 그래, 최면 풀어야겠지? 아니... 그... 마리아! 어? 어? 오늘도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나랑 볼래? 응, 좋아. 그래, 나갈게. 이따가 봐. 나도 모르게 오킹해버렸어. 쥐떡이 얼굴만 보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쥐떡이한테 너무 미안해. 오늘 체면을 풀어야겠어. 어? 근데 어떻게 푸는 거지? 뭐? 그 체면은 거짓말. 뭐야? 체면 어플 주의사항? 이 모든 건 장난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그럼 쥐뚜기가 왜 그런 거지? 설마 전 남자친구처럼 날 가지고 놀려고? 그게 쥐또기도 너를... 아, 대구야! 답답해! 말 좀 똑바로 해! 나 지금 미쳐있으니까! 아, 너 때문이야! 짜증나! 어? 아씨... 강 때릴까? 진짜 쪽팔려. 어? 마리아, 왔어? 나 기다렸어. 저기... 쥐또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연기 그만해도 돼. 응? 뭘... 응? 너 최면 걸린 거 너 연기잖아. 그리고 미안해. 어? 알았어. 다 장난이었어. 자, 장난? 정말 장난이었다고? 아니 그게 장난이었다기보단... 그러면 넌 왜 체면 걸린 척 지금 연기했던 거야? 내 전 남자친구처럼 날 가... 난 지금 진심이야! 어? 나 널 좋아한다고! 그래서 너랑 데이트하고 싶었어! 뭐? 정말? 어제 너가 체면 어플을 내 앞에서 보여줬을 때 그 모든 상황이 고마리 너도 날 좋아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됐어. 너가 날 좋아한다고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거든. 왜냐면 반대로 내가 널 좋아하니까! 난 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리고 너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거든. 고마리! 너 나랑 사귀자! 어?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데이트 하는 거다? 마리아, 좋아해. 나도 쥐떡이 좋아해. 그날 이후로 저희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진짜 유치원생인 저에겐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요. 민중맨님, 별지나는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워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